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실수하는 일들도 많고, 시행착오를 겪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실수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만 해도 이불킥하게 되는 장면들이 참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을 때그 선택이 꼭 실수였는지 아닌지 알수 없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당장 그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YM이라는 훈련단체에서 성경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훈련할 때 저는 굉장히 실수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싶었죠. 그래서 딱 뭔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올바른 선택. 항상 100점. 10점 만점에 10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실수를 안 하게 되던가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A를 구하는 걸까요? B를 선택하는 걸까요? C를 선택하는 걸까요? 너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 굉장히 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밥 먹는데 제육볶음을 먹고 불고기를 먹고 뚝배기 불고기를 먹는 것 중에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요? 뭘 먹어도 맛있게 먹고 건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여러분, 선과 악의 문제일 경우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로에 대한 질문인 경우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재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반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19살, 20살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을까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순간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마음을 구하며 선택하면요, 혹시라도 그렇게 구하다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악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온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할때 하는 선택은요, 무슨 선택을 해도 올바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일화에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엔게디라는 황무지에 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엔게디라는 곳은요, 사막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모래사막이 아니라요, 돌사막입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땅이 딱딱한 사막이죠. 그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건조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아마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굴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얘기는요,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해결하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이 신나게 힘을 주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꽤나 많은 동굴들이 있었고 사울이 3,000명의 부하들이 있었는데 혼자 변을 보기 위해서 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굴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 굴이 하필 다윗이 숨어 있던 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럴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이루어질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습니까? 정말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손쉬운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또 찾아올까요? 찾아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칼을 빼듭니다. 하지만 다윗이 칼을 들어 뺀 것은 사울의 목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이었습니다. 그 겉옷자락을 자른 뒤에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몇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사막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랑 생활을 하고 있었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방랑 생활을 끝낼 만한 기회가 그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들 앞에 온 것이죠. 원수가 자기 발로 자신의 손앞에 왔는데 무기도 있고 죽이고 싶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다윗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보죠. 그리고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그는 예민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와중에 다윗이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왕이 미쳐서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이 설령 직분은 왕일지언정 나의 왕이 될수 있을까요? 나의 권위자가 될수 있을까요? 나를 다스릴 만한 사람, 나의 리더로 여길 수 있을까요? 미치광이의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하는 사울이 다윗에게 정말 왕으로 여겨졌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자격 미달의 사울을 다윗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이라고 여기면서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들고 자신의 무장과 자신의 죽이지 말 것을 멀리서 간곡하게 왕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첫 번째 상황에서 사울은 울면서 자신이 악하고 다윗이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비록 양심이 굳어져 있었지만 다윗의 정직한 영 앞에서 녹아졌습니다. 그는 반응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이뤄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놓아준 첫 번째 사연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다윗은 또 한번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을 놓아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그 중간에 있은 뒤에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은 다시 한번 3,000명의 군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이죠.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야, 네가 의롭다. 하나님이 너를 흥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불의하다. 라고 고백했던 사울이요. 다시 한번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울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살기등등해서 죽이러 온 것이죠. 다윗은 피해 다니다가요 정탐을 보내고 사울과 군대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밤이 되자 그들의 진영으로 자신의 부하인 아비새와 함께 들어가죠. 흥미롭게도 보초 한 명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물론이거든요. 왕을 지켜야 할 장수들과 군인들이 다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요 손쉽게 사울 왕의 곁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자신의 마음을 상할 대로 상하게 한 왕이 자고 있었습니다. 원수, 오브 원수인 것이죠. 지난번에 살려줬을 때 봐줬는데, 분명히 뉘우쳤는데 결국 그 인간이 그에게 돌려준 것은 여러분 더 큰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용서해줬는데 용서해준 그 사람이 또 한번 뒤통수를 친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통수를 친 게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아닙니다. 꽤 여러 번 다윗은 자신의 마음으로 상황 가운데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 원수가 눈앞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심정을 아는지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방이면 됩니다.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비새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절대로 죽이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을 것을 아비새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죽이겠다고, 한 방이면 끝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난번에 놓친 것이 사실은 사울이 옛정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놓쳤던 게 사실 지금이고 지난번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그와 의로운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그 환란을, 그 방랑을 이제 끝내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이 그를 죽여야 할 만한 이유는 너무나 많아집니다. 사울은요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쫓아냈고요. 두 번에 걸쳐서 병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요 자신의 딸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아내를 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병사를 많이 물리치고 오면 그 대가로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힘써서 적들을 물리쳤고 그 물리친 결과로 정당하게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사이에 사울이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아내도 뺏기고 생명도 뺏길 위기에 처하고 지위도 뺏기고 인기도 뺏기고 모든 것이 뺏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계속해서 선으로 대했습니다. 근데 악으로 선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은 그저 사울이 그를 쫓아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줄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줍니다. 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그의 인내심이 사울과의 마지막 대면 때보다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 때는 없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의 수중에 떨어졌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하나님이 승인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를 구해내려고 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사울의 입술에서 다윗의 탁월함에 대한 인정과 그 자신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사울에게 마지막에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하여 나를 해하려는 것이,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죄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나를 죽이게 하는 거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는요 스스로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안에 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으로 만약 사울이 그를 죽이는 것에 성공한다면 하나님 안에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 죽임을 당하겠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담대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긍정합니다. 내가 죄가 없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나에게 올바른 상황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죠. 자기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허물이 있어서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벌하실 수도 있음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충동징하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탄이라면 그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리고 그에게 오히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향한 의로운 변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였을까요?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올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에게 반항했던, 반역했던 압살롬이었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대적이라기보다는 그에게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다양한 상황 앞에 놓였고요 그때마다 가장 큰 대적을 조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대적은요 바로 다름 아닌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 갈등 없이 육신의 소욕 없이 이 모든 일을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갈등했고 죄를 짓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시기 다윗이 사울을 놓아준 이 시기에 그가 성공했다는 것이고 그 성공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었고 세상의 정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워야 했던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육신의 소욕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정신과, 그는 어떤 정신과 싸운 것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싸움을 했던 것입니까? 그럼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어도 요즘에 가장 많이 들리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네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법이죠. 지금 나에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욕구와 바램을 따라 살라고 세상은 끝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그것을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생각할 때 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위하여서 너의 삶을 걸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욕구와 바램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너의 행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또한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왜죠? 힘이 있는 자에게는요 유익하지만 힘이 없는 자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의 법,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죠? 모든 것이 노력이 부족해서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정말 탁월하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너 아니에요? 네. 여러분, 외모, 성격, 지성, 건강, 재력,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의 삶을 걸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또한 너의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폭력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해봐도요. 너무나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요, 자기를 기쁘게 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를 참된 만족의 길로 가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행과 어려움으로 불만족과 자괴감과 열등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의 안정감을 두는 순간 부족함을 인지하면 교만과 낭만을 끊임없이 오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난것 같으면 안심하게 되고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기 사랑은 악순환의 굴레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며 이것이 세상의 정신이자 세상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야말로 이 장면에서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것의 본질이자 우리가 싸우는 것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적어도 오늘 상황에서 승리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행동은요, 누구를 향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요, 사울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울에게 자비를 베푼 결과가 되었지만요, 그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그는 한 것입니다. 그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은요, 하나님께 달린 것을 그 스스로 좌지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죠. 결국 그는요,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다른 것을 고려하거나 다른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불의와 다윗의 의로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큰일을 행하겠고 승리를 얻으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울이 말하는 다윗이 큰일을 행하고 승리를 얻겠다라고 했을 때 그 승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결국은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은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 순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앞에 당당하게 행하는 사람임을 자신의 원수인 사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길이 옳고 아름답다는 것을 원수의 입을 통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 앞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그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삽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숙고하지 않고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서 결과를 두고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무엇을 향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이 행복할 것임을 확신함으로 그분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모른 채로 따르기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따르는 삶이 참된 행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심을 따라 사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사십시오. 그것이 성도에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사람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 때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도 결국에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길고 지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운다면요 이미 실패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그 전투에서 이겨도 상대방을 이겨먹어도 상대방을 밟아도 이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내어주는 것, 참는 것, 단순히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겸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 걔는 믿을만한 놈이 아니라 사랑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는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판단에 옳은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또한 여러분 겸손하되 자신 있게 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광야를 거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굴 속에 숨어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느껴지는 감정과 마주하게 되는 환경이 너무 볼모지 같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합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연약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연약합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재정이 없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시편 55편의 말씀을 읽어드렸죠.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여러분이 흔들고 싶어도 여러분의 삶은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높이, 높은 지위, 높은 성취, 많은 것들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지, 여러분의 삶의 질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 삶의 올바름이 결정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창 대통령 선거 때문에 싸우고 있을 때,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아내였던 미셸 오바마가 멋있는 연설을 해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낮게 가더라도, 그들이 저질로 살아도 우리는 높게 갑시다. 우리는 고상하게 갑시다. 그 얘기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런 입에만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요즘 유행은 이거라고 해요. When they go low, we go lower. 그들이 낮게 갈 때 우리는 더 저질로 간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무나 시원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 즐거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돌려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형제들이 보이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낮게 가서 더 추잡스럽게 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추한 것입니다. 추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구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올바름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설 때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행복하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의 평안과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높은 곳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높은 곳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다윗이 결국 사울을 놓아주고 사울과의 이 지리한 관계의 전쟁에서 이긴 뒤에 다윗이 이룬 곳은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입니다. 왕이 되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이며 왕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봅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고 살고 있지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리하고 지긋지긋하고 짜증나는 많은 관계와 어려움, 두려움, 괴로움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며, 하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